이제 약간 강이 나죠? 이렇게 마무리 치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 약하게 뿌리면 실이 그냥 얹어, 먼지같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이 살짝 빗나갈 정도로 칠을 해줘야 매끈하게 제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옆부분을 마무리로 다시 해줍니다. 거의 다 써졌네요, 이제. 네, 낙하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새로 사온 것 같이 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칠을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칠 안 한 거 한번 볼까요? 칠 안 한 거 하고, 칠을 새로 한 거. 이렇게 낙하칠, 일회용 낙하칠로 이렇게 쇠 의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유명성 한옥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